우리가 그 주름 하나 줄여보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어요. 네. 먹고 바르고. 근데 그게 약간 밑빠진 독에 물을 부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먹고 바르는 거 말고 약간 콜라겐을 채우는 방법이 있긴 한 건가요? 네, 동안의 비결.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콜라겐을 채우는 빨간 빛에 주목하라입니다. 빨간 빛으로 어떻게 콜라겐 채워요? 색깔도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근데 또 빨간 빛일까요? 빨간 빛이요? 네, 이 빨간 빛을 이미 만난 분이 계시거든요. 누구지? 그 주인공을 통해서 함께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햇볕은 약간 피부 노화의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피부에 좋은 빛이 있다는 것도 생소한데요. 자, 그럼 빨리 주인공 만나보시죠. 젊어 보이는데, 이분? 와.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40대 주부 김은주입니다. 우와? 20대처럼 보이는데? 우와. 제가 지금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과거에는 피부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고등학생 때부터 좀 심각한 여드름 피부였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여드름 피부였고 제 여동생도 홍조가 심해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엄청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도 성인이 되면 낫겠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오히려 20대에 들어서니까 더 심해지더라고요. 아, 저 때보다 지금의 피부가 더 좋네요. 진짜 신기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기는커녕 좀 더 건조해지고 잔주름도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부톤까지 칙칙해져서 안색이 안 좋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 저는 홍조도 좀 심하고 여드름 때문에 색소 침착이 되게 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비크림도 피부에 무리가 가게 막 두 겹, 세 겹씩 막 과하게 바르고 그랬었어요. 아, 신경 쓰이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학교 선생님을 했었는데 업무를 보다가 조그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부 트러블이 이렇게 확 올라오고 열감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그렇게 두 아이를 혼자 양육한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생활 패턴은 당연히 망가졌고 식습관도 엉망이 돼가지고 살도 엄청 쪘고요. 그래서 얼굴 곳곳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모공이 점점 더 늘어나더라고요. 야, 밝아지는 것 봐봐. 피부 때문에 거울 보는 것도 너무 싫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이랑 눈 마주치는 것조차 좀 무서워졌었어요. 진짜 신경이 없어서. 그러다가 외출 전에 모자랑 마스크로 꽁꽁 싸매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죽은 채로 살아야 하지? 이건 정말 나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가족들의 따뜻한 응원에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열심히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당당하게 사람들도 잘 만나고 피부 건강 하나 좋아졌을 뿐인데 마음 건강까지 좋아져서 요즘은 너무 행복하고 활기차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 보여. 운동도 하시나 봐요. 제 첫 번째 비법은 콜라겐 빵빵 충전 운동법입니다. 야, 운동 열심히 하셨네요. 아, 근데 너무 동안이다. 피부가 너무 탱탱하신데. 제가 하는 이 동작들은 콜라겐 합성을 돕는 동작이에요. 전신 근육을 사용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노화 방지에도 도움을 주면서 몸속에 콜라겐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쉐이크? 뭐야? 뭐지? 단백질 쉐이크? 저의 두 번째 비법은 두부 키위 쉐이크입니다. 두부 키위 쉐이크, 오케이. 두부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콜라겐이 많아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골드 키위에 있는 비타민C도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넣어서 만들어 먹어요.
두부랑 키위가 생소한 조합이라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는데 고소하고 담백하니 되게 맛있어요. 언니 맞아. 짜잔. 이게 뭐야? 이거 LED 마스크거든. LED 마스크. 짠, 어때? 피부 진짜 좋아졌다, 언니. 응. 콜라겐을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LED 마스크를 착용하며 관리 중이에요. 쓰고 활동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해요. 피부 관리 늦게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제 비법 참고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피부 건강 되찾을 수 있어요. 화이팅!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게 사실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만약에 주인공을 만났으면 약간 애프터 사진은 약간 100% 에이 저거 보정했네, 100% 보정했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실 아니었어요. 진짜 동안이시죠. 네. 피부만 좋아졌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면은 피부가 밝아지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주인공분의 이 표정도 점점 밝아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연산 보면서 밝은 빛을 봤는데 이 빛이 도대체 전체가 뭐예요? 네, 이 빨간 빛의 정체는 LED 광선입니다. 아, LED 광선. 이게 뭐예요? 선생님께 LED는 그냥 이 조명으로 나오는 그 그렇죠. LED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 LED가 맞습니다. 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LED는 전압을 가했을 때 빛을 내는 반도체인데요. 이거를 마스크 안에 탑재를 해서 LED 광선으로 피부를 자극해서 효과를 주는 것이 원리가 되는데 다시 말하면은 전류를 통해 생성된 빛이 피부 세포 활성화를 촉진해서 콜라겐을 생성시키고 피부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 신기하다. 근데 진짜 LED 빛이 이 피부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빛이 사실 이제 파장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걱정하셨던 자외선이 있고 네. 가시광선이라는 파장이 있고 또 적외선이라는 파장이 있는데 실제로 LED 광원으로 피부 관리를 할 때는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요 자외선 영역은 배제하고요. 주로는 가시광선 파장을 사용하는데요. 이때 특정 파장이 피부 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서 피부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사실 가시광선 영역을 보면 이게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빨간색을 되게 강조하셨어요. 마스크에서도 빨간 빛이 나왔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빛은 색깔에 따라서 파장이 다르게 되고요. 네. 그로 인해서 피부에 침투할 수 있는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 파란 빛의 경우에는 파장이 짧기 때문에 피부 얕은 표피층에서 흡수가 되고요. 네. 이 빨간 빛은 파장이 좀 더 길어요. 그래서 피부 좀 깊숙한 진피까지 도달하게 되고요. 이 빛이 진피에 침투하게 되면은 피부의 재생 네. 그리고 통증 완화, 염증 치유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염증까지. 주식도 그렇고 약간 빛도 그렇고 빨간색이 참 좋네요. 좋은 거예요.